안녕하세요. 저는 전북 정읍 북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곳은 보시는 것 같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은 곳입니다. 특히 멧돼지 피해가 많은데요. 저는 지난 2년간 이곳에 고구마를 농사지으면서 멧돼지 피해를 수없이 당해왔습니다. 금년 역시도 약 200평 정도 피해를 입었었는데요. 작년 11월경이죠. 지자체에 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, 지자체에서 포획틀 보조사업을 신청하였고, 주식회사 아주에서 멧돼지 포획틀을 직접 설치해 주셨습니다. 이 포획틀은 아주 튼튼하게 제작되었고, 보시는 것 같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, 작년 1년 동안 고라니 두 마리, 오소리 한 마리, 야생 들깨 두 마리 같이, 야생동물들은 여러 마리 포획을 하였지만, 멧돼지는 금년 이번이 처음입니다. 야생동물로부터 농가분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아마 지자체에 보조사업 신청을 하시면은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설치를 하신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쌀겨하고 고구마를 주변에 먹이로 뿌려두었는데, 이 멧돼지가 지금 포획된 상태인데요. 멧돼지는 성체는 아니지만 한 100근 정도 돼 보이는 암컷 멧돼지입니다.